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저희 꽃밭 또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또 영상에 한번 담아봅니다. 아니, 근데 태풍 영향으로 비가 오는 거죠? 아, 비가 또 오고 있어요. 씨앗 같은 거 하나도 못 받았는데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짝 이슬비가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산책하면서 잠깐 나왔다가 시원해가지고 한번 산책을 나와봤어요. 그랬다가 저희 꽃밭으로 이렇게 왔답니다. 아, 여전히 예쁘죠? 정말 화려하고 예쁘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는 완전히 색깔이 한번 보실래요? 노란색. 이 메리골드가 참큰 역할을 해요. 메리골드, 노란색. 그 다음에 백일홍, 분홍색. 그 다음에 여기 또 백일홍, 주황색. 아, 정말 이런 색깔들이 너무 예쁘죠? 지금 저 여기 고추였었는데 고추 다 뽑았어요. 고추가 탄저병에 와갖고 저 옆에 하시는 할아버지한테 그 탄저병이 와갖고 다 이렇게 그래서 막다 잘랐어요. 가지들 다 자르고 이제 뿌리 뽑기만 하면 돼요. 아유, 요거 보세요. 여기에 이제 또 메리골드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버들맛 편초. 끝없이 꽃이 계속 피고 지고, 설이 올 때까지 이렇게 내릴 거거든요. 아니, 설이 올 때까지 이렇게 자랄 거거든요.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할 거예요. 메리골드 요 나무는 특히 이제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이 피죠.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이 피고 있고요. 어머, 요거 보세요, 이거. 가시나무. 아니, 가시나무라네. 이거 뭐였지? 바늘, 가시나무. 바늘 꽃나무인데, 요거. 아주 키 작은. 얘는 키를 잘라준 게 아니에요. 외성종이거든요. 외성종이 요렇게 아주. 나무 하나가 어쩜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고 있는지. 정말 예쁘죠? 얘는 갔어요, 이거. 층꽃. 여기 있는 층꽃은 이렇게 갔답니다. 요거 박하나무가 이제 꽃이 피려고 하네요. 요거 꽃 피면 꽃 그때 먹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하니까 꽃 피면 그때 잘라야 되겠어요. 그래도 한 움큼은 나오겠어요. 요거 만지면 박하향이 난다니까요. 향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갯모밀도 지금 꽃이 피고 있네요.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얘는 월동이 안 되더라고요. 갯모밀은 월동이 안 돼서 여기서 내년에 얘가 다시 깨어날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작년에 저쪽 뚝에서 해보니까 얘가 안 깨어나더라고요. 아니면 요걸 캐다가 얘도 집에서 저장을 할까요? 보관을 할까요? 너무 아깝긴 해요. 엄청 컸는데 꽃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요렇게 요만하거든요. 요런 꽃들이 이렇게 피고 나면 너무 매력 있어요. 그래서 쟤는 조금, 노란 공이처럼 보관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해가 안 나니까, 날이 흐리다 보니까 꽃이 활짝 피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계속 샤프란 꽃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빨간 거는 꽃대 좀 올려주려나 하는데 아직 꽃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주 꽃이 이쁘다고 하니까 아주 기하게 꽃이 올라오는 거지, 아니면 밥이 별로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얘는 밥이 많잖아요. 얘는 밥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안 피면 여기서 피고 서로서 피다 보니까 이렇게 꽃을 계속 보는데, 요런 거는 지금 한 쪽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 빨간 거, 요거 분홍색도 한 쪽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꽃을 쉽게 많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여우 눈동자. 아유, 예쁘죠? 이렇게 꽃이 핀다니까요. 요즘에 한창 꽃이 피고 있어요, 여우 눈동자. 아유, 예뻐. 어디에 여우 눈동자 있으면 꼭 심어보세요. 요것도 노지 월동이 남부에서 되는데 여기는 모르겠네요. 작년에도 요거 제가 너무 어린 거라서 집에 데리고 들어갔었는데 요거 노지 월동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우 눈동자. 진짜 예쁘죠? 너무 귀여워요. 아유, 만대빌라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는 거는 이렇게 떨어지고 꽃이 이렇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노란색 만대빌라인데
노란색보다 제가 볼 땐 살몬. 저는 살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만데빌라입니다. 요거는 아주 살몬이고, 요거는 좀 노란빛이 조금 더 있네요. 아유, 진짜 너무 예쁘죠? 꽃이 진짜 너무 예뻐요. 만데빌라. 근데 얘 잎이 노리끼리 한데, 지금 이게 큰 분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를 분갈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흙에다가 해주면 되는 건지. 아직 그 꽃은 내 친구님도 보니까 이거 아직 그냥 분갈이 안 한 상태로 이렇게 하고 계시던데, 지금 잎이 그냥 상태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꽃은 여전히 예쁘게, 계속 여전히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아게라톰 씨앗이 떨어져서 다음에 난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씨앗도 이게 월동이 안 되나요? 저희 중북부에서 남부지방만 되나요? 남부지방에서는 이게 씨앗으로 다음에 한번 심어주면 해마다 올라온다고 하는데, 다른 분이 이거 안 올라온다고 하시더라고요. 홍천이라서 그럴까? 홍천 단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안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크롬바고, 이것도 노지 월동이 안 되거든요. 이것도 노지 월동이 안 돼서 저는 이제 이거 아주 작게 잘라서 들어갈 거예요. 겨울에는 지금 막 엄청나게, 여기 채송화 옆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나무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얘는 다 잘라서 들어갈 거거든요. 얘도 노지 월동 안 되고. 유리호프스도 저희 쪽에서는 이게 노지 월동이 안 돼요. 근데 얘가 꽃대가 올라올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그 저기 뭐지, 제가 가지치기를 했는데, 순치기를 했는데도 밥도 안 많아, 별로 그렇게 많아지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꺽다리처럼 키만 크고, 그리고 꽃도 안 올라오고. 참 얘를 바라보고 있으면 난감합니다. 언제 꽃이 피어줄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꽃 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요거 얘 뭐였지, 갑자기 또 이름 생각이 안 난다. 금방 생각이 났었는데, 얘도 노지 월동이 안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셔갖고 보시더니, 이거 노지 월동 안 되는데 노지에 심어 놓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제 아들이 이제 받아온 거라서, 제가 이제 작년에도 그냥 집에서 키웠거든요. 근데 요것도 올해 또 바싹 잘라가지고 들어가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꽃이 잔잔하게 이렇게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줄기 하나 있는 데서 이렇게 와인컵 지선이가 하나 피고 있습니다. 아주 수줍게 피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와인컵 지선이가 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는데 아주 작게 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줄기는 아직 꽃대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얘도 계속 이제 꽃 보여줄 거거든요. 와인컵 지선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꽃들이 계속 피고 있어요. 이거 누운 주름이에요. 잡초 누운 주름.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 운난극화 보세요. 꽃이 알이 커졌어요. 얘가 그거 뭐지, 마늘비료 제가 줬거든요. 마늘비료를 줘서 그런지 꽃볼이 커졌어요. 이렇게. 아우, 예쁘다. 이렇게 하나가득 피우니까 정말 예쁘네요. 여기 와 있는 호박은 절대 치워야 되는데, 호박이 또 넘어오네요. 여기 얘도 이제 꽃봉오리가 잡혔어요. 얘가 구절초인 것 같은데, 구절초도 이제 꽃봉오리가 잡혔고, 여기 찔레나무가 있었는데 찔레나무 완전히 박살이 됐네요. 박살났네요. 벌레가 다 먹어있어요. 이거 보세요. 화이트 캔디도 지금 끝끝이 다 이렇게 꽃이 맺혀 있어요. 조만간 다음 주 정도에는 꽃을 많이 볼 듯 합니다. 이렇게 꽃이 많이 폈고요. 바늘꽃은 여전히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키 큰 아이, 키 큰 바늘꽃. 아주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얘가 날씨가 흐려가지고, 용담꽃이 많이 이렇게 피었거든요. 근데 지금 해가 없으니까 얘네들이 입을 다 안 다물고 있어요. 이렇게. 아, 요거는 흰색인가봐요. 흰색 펜스테몬. 제가 흰색 여기 심은 기억이 나네요. 흰색 펜스테몬이 또 이렇게 피어주려고 하고요. 요거 큰 뽕의 기름. 아이고, 꽃 색깔이 아주 진한 색이 됐어요. 아주 진한 색이. 콩콩의 비룡. 내년에 이거 판매하고 있으면 꼭 사서 이렇게 심어보세요. 꽃이 진짜
진짜 예뻐요. 엄청 크고 아주 탐스럽고 존재감이 아주 뚜렷합니다. 아주 큰 꽁의 비를 이렇게 진한 아주 와인색이 됐네요. 꽃이. 아이고 플럭스 네온플레이가 얼굴이 이렇게 커졌어요. 우와 신기하다. 어쩜 세상에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주지? 여기 또 시작하고 있네요. 얼굴이. 웬일이야.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꽃이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네온플레이 플럭스. 아유 세상에. 너무 예쁘죠? 아스타도 조만간 필 것 같아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잡혔어요. 요거 아스타. 아스타 플럭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 이제 곧 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유 치명국이에요. 예쁘죠? 치명국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너무 예뻐요. 치명국. 얘는 일반 다할리아인데 저쪽에서 쓰러져 갖고 여기 누워 있거든요. 여기 누워 있는데 아니네요. 보니까 대륜이에요. 대륜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꽃봉오리가 엄청 많이 맺혀 있어요. 얘네들 어머 여기도 있고 저쪽으로 누워 있는 애도 꽃봉오리가 엄청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륜 다할리아예요. 다할리아. 우와 대박. 꽃 엄청 피겠는데요. 확실히 찬바람이 나니까 얘네들이 꽃도 엄청 잘 피어져요. 이렇게 다할리아. 아우 예뻐 예뻐.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두송이가 이렇게 나란히 피었네요. 여기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뻐.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에키네시아는 여전히 계속 피어줍니다. 어쩜 이렇게 많이 피죠 꽃이? 우와. 제 지금 큰 화분 하나 갖다 심은 거거든요. 근데 계속 얘는 또 번식도 잘하는 것 같아요. 계속 번지면서 밥도 많아지고 꽃도 이렇게 풍성하게 피워주네요. 우와 너무 예쁘죠. 아우 예뻐. 이거 보세요. 폼폼 오렌지색 다할리아. 폼폼 다할리아. 예뻐. 어떻게 하면 좋아. 얘네들 보세요. 세상에. 아주 여기 지지대를 해서 세워줬더니 아유 쓰러지지도 않고 어쩜 이렇게 어디 갔어 꽃이 안 보인다. 어쩜 이렇게 꽃을 예쁘게 보여주는지. 꽃봉오리 이렇게 잡힌 거 보세요. 엄청 많이 잡혀 있어요. 키가 저희 거의 저 얼굴까지 올라왔어요. 키가 엄청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아유 세상에. 여기 대륜 요것도 꽃 하나 피고 있네요. 요거 꽃이 엄청나게 피었다가 요거 지고 또 다시 그 옆에서 새로 올라오고 있어요. 요걸 빨리 띄워줘야지. 꽃 지네를 빨리 따줘야지 얘가 힘을 받고 또 더 잘 자라겠죠? 얘는 누워있다. 어떻게, 아유, 쓰러져 있어. 여기 노란색 또 있네? 여기 노란색이 또 있어요? 여기 노란색 또 있다. 얘는, 웬일이야. 아, 얘는 작년에 제가 너무 이 씨앗으로 파종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늦게 살아서 되게 어린 요 가지를 제가 집으로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겨울 내내 집에서 얘는 잠도 안 자고 죽지도 않고 그냥 잎이 파란 상태로 그냥 겨울을 났거든요. 그래서 이 꽃밭에다 심어놨는데 계속 꽃이 안 피길래 아 얘네들은 겨울에 그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했거든요. 근데 뒤늦게 꽃이 폈어요. 노란색이네요. 세상에. 예뻐. 여기 원래 노란색은 또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쟤랑 얘랑 어머 꽃이 다르다. 쟤는 겹이고 얘는 이렇게 호시네요. 얘가 이쁘기는 진짜 이쁘죠. 얘가 이쁘기는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쟤는 겹이 많네요. 쟤는 또 다른 애였어요. 근데 왜냐면 얘네들 뿌리가 씨앗으로 된 애들도 뿌리가 생기거든요. 이제 뿌리 캐서 옮겨 놓으면 겨울 또 저장했다가 내년에 보면 될 것 같아요. 다할리아가 진짜 한몫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꽃밭에 다할리아들이 지금 한몫하고 있어요. 너무 이뻐요. 요거 보세요. 여기도 얘는 폼폼은 아닌가? 얘도 여기서 오렌지색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다할리아 너무 이쁘다. 너무 이뻐. 어떻게 하면 좋아. 우와. 얘네들이 여름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진짜 엄청 이쁘네요. 진짜 존재감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요런 게 씨앗으로 될 텐데 비가 와가지고 뭐 씨앗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다할리아 진짜 늦게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계속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요렇게 요렇게 아우 예쁘다. 아우 재밌어. 꽃 보는 재미가 아주 그냥 쏠쏠합니다. 오렌지색 지금 꽃밭에 네 가지가 있어요. 대륜, 요 오렌지 색깔, 또 요거 진분홍, 노란, 노란색도 저렇게. 와 이건 또 빨간색. 요런 건 또 빨간색. 요거가 저기 민달팽이가 잘라놓은 애들 그 가지에 있는 애들이에요. 세상에. 아 다할리아 너무 이쁘다. 다할리아만 봐도 진짜 너무 좋네요. 흰색 겹 대모르도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술에 아니 풍차 대모르는 꽃이 안 펴요. 꽃이 안 피고 그냥 나무만 무성한데 얘는 꽃을 이렇게 계속 보여주네요. 진짜 이쁜 놈은 이쁜 짓만 하네 아주 그냥. 아 세상에. 이쁜 놈은 이쁜 짓만 해.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더 예쁘게 아주 예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이런 건 지니까 지는 거는 빨리 따줘야 꽃을 또 계속 보겠죠. 세상에. 너무 신통방퉁한 겹 대모로 흰색. 아유 세상에 이뻐. 꽃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것도 겨울에는 제가 한 뿌리라도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예쁘다. 지금 분재국화가 이렇게 이제 꽃 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꽃벌이 잡혔어요. 여기 이렇게. 올해는 또 겨울도 굉장히 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또 걱정돼요. 추위가 오면 또 추위가 오는 대로 또 걱정입니다. 아주 그냥. 더우면 더워서 걱정. 추우면 추워서 걱정. 페랭이들도 계속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어머나. 우산 안 들고 왔는데 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봉숭아도 계속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 보세요. 골드 피라미드 이제 꽃 피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우, 예쁘겠다. 이것도 또 코란 색인데, 꽃이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우, 요거 보세요. 황화 겹 코스모스. 엄청 많이 피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개 심었거든요. 세 나무를 심었는데, 꽃도 커요. 꽃도 하형도 크고, 우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멜란포디움. 멜란포디움도 이렇게 예쁘고요. 지금 극화 가야 소고 이렇게 심어놓은 아이들. 색깔이 다 다르네요. 이렇게 다 다르죠? 이렇게. 색깔이 다 달라요. 꽃들도 눈 맞춤하고 또 들어갑니다. 우리 고운님들 오후 시간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